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금리가 오르면서 집이 이제 안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Why aren't there any houses to buy? 살 만한 어떤 집도 왜 없는가? 이런 그 주제가 되겠어요. 자, good question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방준비이사회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서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 가지고 우리가 모기지라고 하는데, 미국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올랐어요. 같이 연동해서. 그래서 지금 7.16이라는 최고점을 찍었어요. 작년 10월 달에. 그러면서 조금 이제 내렸는데 6.42까지 이제 내렸다는 거예요. 12월 달에.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죠.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어떤 경기 침체가 되면서 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집을 사겠다는 심리는 여전히 얼어붙고 있다. 그래서 살 집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금리 차이가 좀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5.25%까지 왔어요. 한국은 3.50%. 그래서 약간 좀 갭이 있는 건데, 어쨌든 한국은 미국을 이제 따라가니까 금리를 이제 계속 올리는데, 국가가 좀 뭐라고 해서 좀 잡혀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항상 금리가 오르면서 약한 고리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자, 은행이 한번 깨졌잖아요. SVP라고 해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 한번 깨졌죠. 파산했단 말이에요. 주식도 깨졌고 코인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은 뭐겠어요? 이제 부동산이 내려간다. 집값이. 그래서 미국의 집이 지금 덜 짓고 있고, 전 세계 지금 집값이 하향세다. 뭐 이런 컨셉을, 개념을 아시면, 아하,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전 세계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구나.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만화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스탁, 주식과, 그 다음에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여기가 지금 붕괴되면서 마지막 지금 노크하고 있는 것이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을 좀 노크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 그림이 지금 상징적인 그림이라 이거예요. 자, 모기지 레이트. 자, 주택담보대출의 그 금리가 지금 라이징 올랐죠, 아까. 그리고 이제 the housing market, 자, 주택업 마켓 시장이 appear to be softening nationwide. 조금 이제 softening, 부드러워졌다는 거니까 이제 연착륙 했다는 거예요. 조금 올라갔다가 좀 내렸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표에 봤듯이. 그렇지만 in many US market, 미국의 이제 시장에서는 would be buyer, 앞으로 집을 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would be, 장차 뭐뭐가 할,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집을 살 사람들은 지금 페이싱,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예요. There's just nothing to buy.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자, housing inventory, 주택 그 인벤토리, 재고란 뜻이죠. 인벤토리, 주택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The number of home, 집수죠, on the market has been falling since the rebound from the Great Recession. 자, Great Recession이란 말은 대공황하듯이 지금 경기 침체란 말이죠. 경기 침체 후에 바운드, 튀는 거야. 반등이라고 하죠. 리바운드, 반등. 경기 침체, 지금 리바운드, 좀 침체에서 좀 회복된 이후로 계속 집의 그 숫자가 떨어지고 있다.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as investor, 그리고 이제 그 투자가들은 snap up home, 집을 이제 낚아챈 거죠. 그리고 more old American, 즉 나이 든 미국인들은 decide to age in place.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그 장소를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이사를 안 가. 그 자리에 이제 살기를 결심을 했다. 자, some housing analyst, 그래서 주택을 이제 분석가들은 predicted, 예언하기를, inventory, 그 재고가, 주택 재고가 would start to climb as builders scramble to finish more new homes. 그래서 이제 scramble to 하면은 뭐 하려고 막 급히 서두르다, 이런 수고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새로운 집을 이제 finish, 마무리하려고 막 급히 서두르려고 이제 그 한다는 거죠. 그 빌더들이. 이게 건축업자들이 이제 막 서둘러서 이제 새로운 집을 짓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 재고가 이제 start to climb,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켓 시장에서는 where, 이곳에서는 there's not a lot of new construction, 새로운 건설이 없어 많이. 그리고 inventory, 이런 항목들, 재고 항목들이 harboring, harbor란 말은 공중에서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near historic, 역사적으로 가장 저점을 찍고 있다는 거고, according to data crunched by Redfin and provided to Time. Time에게 제공한 레드핀이라는 어떤 회사가
크런치. 원래 크런치란 말은 우두둑, 바삭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깨어진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지금 최저점을 찍고 있다. 이 재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 주택이. 자, I don't think I've ever seen. 저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This bad, 이렇게 나쁜 상황을, 주택 상황이 나쁜 걸본 적이 없어라고 이제 베키 코달리 씨가 말했는데, 이 사람은 who has been a real estate agent, 부동산 업자라는 얘기죠. 어디에서? 하드포드에서, 코네티컷주. 자, 23년 동안 주택업자였는데 처음으로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자, 디셈버 12월에는 이제 하드포드 씨는 had just 1.4 months of housing supply. 그렇죠. 그 주택 한 달에 단지 1.4개의 그런 주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meaning it would take just 1.4 months to sell all the homes on the market at the current pace of demand. 현재 수요죠. 현재 수요 그런 페이스의 속도에 따르면 주택 시장의 모든 그 홈, 집을 팔기에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단순히 1.4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In February 2019, 그러니까 2019년에 2월 달에 따르면 by contrast, 그러나 대조적으로 5.9개의 month supply, 공급이 이제 5.9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1.4개월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집이 없다는 거죠. In decade past, 지난 10년간 economists would say that a balanced housing market has 4 to 6 months of supply. 그래서 balanced, 균형이 잡혀 있는 이런 주택 시장은 겨우 4 to 6 months니까 4에서 6개월 정도가 이제 공급이 걸렸다는 것인데 평균 이것이 이제 1.4개월로 됐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홈이 리스죠. 집 주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홈리스라는 게 있죠. 이것은 홈리스라는 것은 이제 주택이 없는 그런 빈곤층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집이 없는 거죠. 살 집이. 이런 뜻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메트로 에어리어 우리도 이제 그 지하철에 다니는 것을 역세권이라고 하듯이 lost home for sale inventory. 그러니까 역세권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금 리세일 인벤토리, 재판매되는 목록이 지금 가장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3년 빨간색이 2023년 자료고요. 2019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지금 빨간색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1점 아까 4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1.4개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하드포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 미국 뉴욕 위에 있어요. 뉴욕 맨하튼 위에 있네요. 그죠? 뉴헤이븐 위에 하드포드라는 이 도시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네요. 하드포드 코네티컷 주에 있는 이 주는 2019년도에는 아까 말했듯이 5개월 평균. 근데 지금 1.4개월 정도 지금 물량이 이제 그렇게 빨리 빠진다는 거죠. 왜? 물량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one is an inventory. 그렇다면 그이 인벤토리가 solo 이렇게 주택 항목이 없어. 재고가. 그 이유는 뭐냐면 is that many homeowner 많은 주택 그 소유자들이 be able to lock in a record low interest rate. 근데 2020년도에 굉장히 interest rate 이자율이 낮았잖아요, 기록적으로. 거기에 이제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mortgage rate. 근데 갑자기 주택 담보 대출 그 이자율이 skyrocket라는 것은 치솟았잖아요, 아까. 그 30년 동안에 픽스드니까 고정된 모기지 그 주택담보이자율이 6.7%가 됐단 말이에요. 3월 9일 날. 거의 이제 더블 됐죠. 두 배로. 그해 작년에 두 배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패디 맥시가 말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홈오너, 주택 소유자들이 who bought on or refinanced with low interest rate. 집을 사는 사람이라든가, 자, 리파이낸스란 말은 모기지를 대출을 잡았는데 이걸 재융자 받는 거예요. 리파이낸스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모기지를 재융자 받는다. 왜? 이자율이 낮으니까. low interest rate.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집을 자기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기지를 이제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러면 6천만 원 정도를 모기지를 잡았다고 해봐요. 근데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이 집을 또다시 이 모기지 잡은 이 돈을 리파이낸스를 또 담는 거죠. A은행, B은행에서 이 B은행에서 또 대출을 또 받는 거예요.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low interest rate로 리파이낸스를 해서 해가지고 집을 산다거나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be reluctant to sell their home.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팔기가 어렵죠. 왜? 두 개의 AB 회사의 모기지를 잡아 있기 때문에 이제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또는 buy another with a mortgage with a much higher rate.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모기지, 그 금리를 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산다는 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The low inventory make house hunting an even more painful.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낮은 적은 이런 그 주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house hunting, 집을 이제 찾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painful, 고통스럽게 만들고 emotionally 그 감정적으로 이제 charged 그 짐을 주는 것이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process가 user 보통보다도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이제 부담이 된다. 자, buyer들은 그래서 have to choose between paying a high price. 그리고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은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Pay a high price, 더 높은 가격을 줘야 돼요. 이런 available inventory,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주택 그 항목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에 더 돈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웨이팅 기다려야 돼. Potentially for long time, 잠재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집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집을 들어가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자, it is also something buyer across the country. 그래서 미국 전역에 어떤 그 바이어들은 going to reckon with. 뭔가를 이제 어림잡다 이런 뜻이잖아요. 생각하다, 어림잡다. reckon with. 무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spring, 봄을. 왜냐하면 이 전통적으로 집을 사는 시즌이 바로 봄인데, approach and mortgage rate continue to rise. 그런데 이제 이 mortgage rate가 이제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집 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연방 그 준비사회, Federal Reserve는 has steadily, 꾸준히 지금 raised interest rate in an effort to tame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기 위해서 계속 지금 interest rate, 이자율을 지금 높이고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이제 Fed Chair Jerome Powell은 suggest, 제안하기를 최근에 그 Congressional Testimony, 이게 의회에 나가서 아마 그 증언을 했나 봅니다. Testimony, 증언, 진술. 뭐라고? Agency, 자, 그 기관이 would likely need to continue to ratchet up those rate. 그 이자율을 계속 레치업이란 말은 이렇게 그 꺽쇠로 이렇게 레치시라고 하죠.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그 말은 계속 금리를 이제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청문회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윌프레드 존스 씨는요. 그래서 has been tried to buy a home for 6 years. 6년 동안 지금 집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she want a multifamily property in Hartford. 아까 하드포드시에서 그 재산, 멀티패밀리, 다가구 어떤 그런 재산을 원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덜트 칠드런 can live with her. 같이 살려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 Every year, 해마다 그녀는 말하기를 there's been more competition. 더 많은 경쟁이 있고요. 더 많은 investor, 투자가들이 outbidding her with cash. 현금을 가지고 그녀를 outbid하고 있다. 자, outbid란 말은 경매에서 상대방보다도 높은 가격을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아웃베스트, 아웃비드.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부동산 업자들은 지금 trying to find would be seller, 앞으로 장차 셀러가 될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고, 그 뒤에 뭐 하기 전에 they officially list their property for sale. 그들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판매하려고 이제 리스트 목록에 이제 하기 전에 장차 될 판매할 사람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She's not optimistic. 그녀는 지금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There's just nothing to bid on. 자, bid on, 입찰가, 특정가 가격을 부르다. 입찰을 하려고 할 그런 집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It's either way overpriced. 너무나 집이 값이 많다거나, either A or, 혹은 not worth it. 가치가 없어. For the money. 돈에 대한 가치가 없는 그런 집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6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자, 미국에서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 집을 살려고 해도 집이 없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번 타임 기사에서 알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